이틀째 이른 아침. 총상 피 없어? 꿈인가? 하지만 너무 생생해. 기억이 없는데 꿈을 꾸다니. 어쩌면. 현실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준 걸지도 몰라. 뭐 어느 쪽이든이지 뭐. 현실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준 것일지도 몰라. 이쪽. 꿈이 죽기 전의 기억을 보여준 거라면 상대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을 수 있어. 가능성 있지. 만약 그렇다면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아, 이쪽인가. 나는 이제 서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 이왕 이런 길도 있겠다. 기억을 잃고 못 알아본 채로 서로 어쩌다 보니까 동료가 돼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수였다,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진짜 기억을 잃고 서로 못 알아본 채로 동료가 될 수도 있겠군. 그러네, 그러네. 앞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의해야겠는걸. 근데 힐드는 워낙에 애가 너무 성격이 순수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어라? 아,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힐드도 꿈을 꿨네. 얘도 자기 과거에 대한 그 꿈을 꿨네. 힐드도 악몽을 꾼 거야? 악몽? 그게 꿈이라고? 아마 이쪽이겠죠? 기억의 일부가 아무래도 맞겠지? 난 그 꿈이 현실의 기억 일부라고 생각해. 감동적인 꿈이야? 아니, 이 반응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슬픈 꿈 같은데. 너무 감동적이라 울어버릴 것 같았어? 이러면 뭔가 좀 비꼬는 것 같지 않니? 여기에서의 꿈은 과거의 기억인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 슬픈 꿈이야? 뭔가 큰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아픔보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더라고. 뭔가 하려고 바닥을 허우적대다가 얼마 안 가 시야가 흐릿해졌어. 가슴이 막프고 먹먹하고 바닥을 허우적대다가 시야가 흐려졌다.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 같은데. 일단 히데가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고. 그럴지도 몰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생각나서 발버둥 친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꼭 부활해야겠네. 고마워. 그나저나 어제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어? 잠도 동시에 든 것 같은데. 오호. 그러니까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이 세계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오, 그건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해놨지? 아, 안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과제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자는 시간에 다 죽일까봐 그렇게 했나? 군대? 군대? 군대에 확실히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 취침 시간이다! 기랄리병! 이런 건가요? 아,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부활의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군대를 들어가는 거야?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힐데도 그랬어? 뭔가 힐데는 자기 말에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신기하네. 자다가 발람에게 습격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키르는 아침반은 어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나침반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구나. 헤드가 현재는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전말은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헤드를 죽이려 한 거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힐드는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은 범인이 교통사고로 힐드를 죽여놓고 만약에 그럴 계획인 사람이 그러고 나가지고 그 자기 얼굴 보여주려고 그 죽어가는 힐드 앞에 나타나진 않았을 테니까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지. 그러면 네. 방해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자. 방해받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자. 이 힐드가 머뭇머뭇거리네. 의심하고 있나? 왜 그래? 왜 갑자기? 이건 이쪽이지. 그러니까 힐드한테 이거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유하게 억지로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는 걸 표현하면서. 아 근데 힐드는 계속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애가 워낙에 애가 착하고 순수하고 애가 순해가지고 얘 내비두면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뭔가 위험할 것 같아. 오르카님 어서오세요. 뭔가 얘는 내가 옆에 두고 계속 지켜주고 싶어. 얘가 워낙에 순수해가지고 순박하고. 억지로 따라오지 않아도 돼. 아니야! 따라가긴 할 건데 그 나침반이 어쩐지 죽음을 가리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음을 필요로 하는 나침반이지. 그나저나 힐데가 눈치를 챈 건가? 글쎄, 의심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 신경 쓰지 마! 빨리 가자. 몇 시간 후, 정오쯤.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동안 아마 걸어갔겠지? 뭔가 새로운 데로 왔어. 여기 뭐야? 이거 봐. 들어오자마자 서랍장을 똑바로 가리키네. 마치 열어보라는 것 같네. 열어보자. 뭐 있어? 아, 이런! 오래된 총이네. 쓸 수 있을까? 이거 누구였냐 아까? 이 발람이 갖고 있는 이 얘 총 아니야? 이거랑 같은 총 아니야 혹시? 아 프로필. 아 귀여워! 힐드 귀여워! 밝은 성격이 감정도 풍부해 함께 있으면 편하다. 다만 겁이 많아서. 까지밖에 지금 알고 있는 게 없네요. 겁이 많아서. 요 뒤에 저 인형들은 뭐야? 무섭게. 발람. 얘는 지금 나온 정보가 없군요. 아마 호감도를 얻어감에 따라서 정보를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 난 뭐 늘었나? 난 아무것도 안 늘었네. 그리고 그 외엔 없죠. 아, 카론 뭐 늘었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카론은 알고 있다. 모두가 동시에 등장한. 어, 야, 카론 겁나 멋있다, 근데. 저 담배니? 담배 몸에 안 좋아. 낡아서 작동이나 될까 싶은데. 아마... 아, 완전 허탕이네. 어떻게 쓸 방법은 없어? 나라면 이런 총 위험해서 안 쓸 거야. 점검할 장비도 없어서 무리야. 이것은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된다. 오래된 총. 그래도 호신용이라도 들고 다니는 게 뭐 들고야 다. 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총은요 쏘는 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요
둔디도 되고요. 갖다 때리면 얘가 쇠로 돼가지고 엄청 단단해서 겁나 아프고요. 던질 수 있고요. 이 총이 그냥 쏘는 것만이 이 모든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유용한 앤데 얘가. 얘가 철덩어리야, 철덩어리. 이거 만약에 이게 총알 없으니까 줄로 엮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휘두르잖아요. 어우,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쇠덩어리가 이렇게 막 빙빙 돌고 있는데. 총이 그냥 쏘는 것만이 아니야. 이게 다양한 용도가 있어. 네, 총의 다양한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줄 풀리면요,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누구 얼굴에 헤드샷이지 뭐, 다른 의미의 헤드샷. 총알로의 헤드샷 말고 그 둔기로의 헤드샷이라고. 경험자의 조언. 아니, 경험을 한 건 아닌데. 점검할 장비도 없어서 무리야. 맞아요. 훌륭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대화? 총으로 요리도 할 수 있나요? 요리는 어렵지 않을까요? 키렐은 총에 대해 잘 아나 보네. 판매님 어서 오세요. 그러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총을 살폈어. 무기로 쓸 순 없어도. 호신용?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아, 그래. 무기가 아니라 과거의 나에 대한 그 뭘까 흔적일지도 몰라. 키레, 나침반 바늘이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빙글빙글 돌아? 근데 그 사람이 피하면요, 주변에 있는 돌이라도 던져야지 그땐. 바늘 방향이 빙글빙글. 어떻게 계속 돌잖아. 이번에야말로 브레이크 댄스를. 아, 아니야. 도는 방향으로 브레이크. 아니야. 아, 이 말이 너무 꽂혀가지고 뭔가 정말로 브레이크 댄스를 그 방향으로 치면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 자꾸. 바늘을 멈추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바늘을 멈추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이거 나는 나 왜 자꾸 두 경 왜 난 자꾸 요 두 선택지를 같이 계속 합치고 싶어지나 몰라. 뭔가 이걸 하나 이 두 개를 합치면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얘 자꾸 잘라 선택지에서. 왜 자꾸 잘라. 둘 다 말하면 되지. 같이 말해. 가장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돌 때까지 춤추자. 그럼 나침반이 하다하다가 이제 걔가 질려가지고 에이씨 그래 내가 그냥 방향 알려주고만 다 어지러 죽겠네 이러지 않을까? 좋은 방법인데? 일단 글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수수께끼가 가득한 시련이구나. 이제 어쩌지? 어쩔까? 사자의 나침반은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해. 지금은 나와 힐드밖에 없어. 어떡하냐 이거.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키레, 왜 그래? 갑자기 표정이 무서워졌어. 이쪽이죠? 발람을 생각했... 발람을 생각했더니 조금 예민해졌나봐. 뭐 솔직히 말하면 좋은 핑계거리긴 하다. 어제 발람... 남 탓해요! 그니까 참 좋은 핑계거리긴 해, 얘가. 발람을 생각했더니 조금 예민해졌나봐. 야, 내가 뭘 했는데? 아니야, 바람 때문이야. 다 발람 때문이야, 힐데. 지금까지 앞으로 내가 무서운 얼굴을 하거나 내가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잖아? 그건 다 발람 때문이야. 야! 뭐? 우리 앞에서 사람을 죽인 네 탓이야. 귀가 간지러운데. 기분 탓. 아, 발람을 생각했더니 조금 예민해졌나 봐. 에! 호감도 떨어졌다. 이런. 나도 가급적 잊고 싶었는데. 키렐 때문에 생각나버렸잖아. 아, 얘는 안 좋은 기억은 떠오르고 싶지 않은 타입이구나. 이런 잘못했네. 체인에르님 어서 오세요. 뭐 그래도 일단 진행하죠. 그러면 미안. 내가 너무 안 좋은 생각을 해버렸네. 나쁜 생각만 하면 진짜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가끔은 좋은 일도 떠올려보자. 자자, 화이팅! 힐데 진짜 귀엽다. 지금 얘가 아이고 이건 발람이고 발람이 화이팅! 이러진 않고 이 아이가 화이팅! 이런 거잖아. 겁나 귀여운데? 아 겁나 귀여운데 얘? 어? 빨간색? 아 내 거구나. 나침반을 가리키는 목적은 한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또 죽어야만 한다. 낡은 권총을 한 장 주었는데 총알은 없다. 이걸 어디에 쓰라는 걸까? 과거의 나에 대한 힌트 같은 거 아닐까? 그쵸, 귀엽죠. 이 힐드는 금방 긍정적이 되는구나. 아무래도 이 아이 너무 귀엽죠? 그래, 아직 5일이나 남았어. 그렇지. 힐드 덕에 조금 진정이 되네. 너무 해맑아서 키렐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일 듯. 아, 이 밝은 아이를 어쩌면 좋지? 아, 깜짝아! 아, 저거, 설마... 그림자 같은 사람이 하나같이 가면을 쓰고... 아, 주인공 여자아이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혹시나 묻겠는데 아는 사람들이야?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 아니야, 아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봐야 되나? 너무 귀엽잖아! 힐데가 여기에서의 힐링이에요, 여러분. 그 힐데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 힐링 역할을 하고 있어. 아주 중요해요. 이 아이 아주 중요한 아이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시련을 통과 못하면 망자가 되나요? 그건 모르겠다. 아직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망자는 다른 데서 온 걸 수도 있고. 이 힐데 혹시나 해서 묻겠는데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겠지만 저 정도면 누군지 뻔하잖아. 실패한 망자겠지. 어? 알아? 실패한 망자들? 그게 뭐야? 얜 안 해? 힐든? 사신님이 말했잖아. 어? 7일 동안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망자가 되어 영원히 떠들 것이다. 에? 나는 저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까 우리가 카론한테 이야기 들을 때 카론이 그런 얘기 했었나요? 아니지, 얘기 안 했지? 뭐지? 카론 이리 와봐, 다시 설명해줘! 망자가 되어 떠돌 거냐고 묻긴 했는데. 아 근데 망자가 되어 떠돌 거냐고 묻는 거는 실패해서 떠돈다고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지. 그 사신놈 근무 태만이네. 나한테는 안 가르쳐줬어. 뭔가 이쪽이 키레다워. 또 하나 있어. 또 있어? 야 카론! 망자들에게 먹히지 말라고. 야 카론, 야 너 거기서 폼잡지 말고 빨리 다시 안 나타나? 야 나한텐 이런 설명 안 해줬잖아! 이것이 우리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애면은 이런 건 다 알려줘야지! 카론 어떻게 된 건가요? 말하라고요! 카론 이리 와봐! 아니 딴 애들한테 말해주고 우리한테 말 안 해주고 그냥 던져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말이야... 아, 50까지 채웠네, 와중에 호감도를. 좀비도 아니고 살을 먹는다고? 발람을 해, 문제. 발람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할 것 같아. 좀비도 아니고 사람을 먹는다고? 사람을 영혼을 빨아들이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쟤네 뭔가 생긴 게? 그러니 일단 도망가자! 한 시간을 도망가서? 멀리도 갔다야. 여기로 왔네요.
아직도 망자들이 쫓아오잖아. 에? 한 시간 내내 뛰었어? 이젠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 같아. 피하는 것만으론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 싸울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걸. 어떻게? 어떻게? 망자가 아니야, 망자들이었어? 그러게요, 망자들이 아까 하고 있는 애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얘, 아 설마 그거였나? 하는 게 얘들아 여기 인간이 있다 라 뜻이었나?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뛰어온 거, 쫓아온 건가?